아주 그거 좋은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붕어까지 좀 한 수 나왔으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보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TV GF입니다. 오늘은 태안권 저수지로 물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어제까지 좀 날씨가 추웠죠. 많이 추웠는데 오늘도 약간 차기는 한데 오늘 좀 온도가 좀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이 태안권 수룡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좀 물색도 탁하고 일단 뭐 분위기는 항상 좋습니다. 그럼 낚시대 편성은 다 했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포인트는 제방권에서 몇백 메가 올라와서 연한 불풀대가 형성되어 있는 포인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낚싯대 편성을 했어요. 그 수중에 불풀이 듬성듬성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좀 포인트가 좋아 보여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낚싯대 편성은 좌측으로 2.6 한 두 대, 그리고 가운데 30대 두 대, 그리고 우측으로 2.6 한 두 대를 편성을 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유동추 채비에 분할 봉도를 사용을 해서 치맞춤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수심이 지금 깊을 줄 알았는데 1m 내외권의 수심인데 봄철에는 수심이 약간 낮은 수초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좀 붕어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 포인트를 선정하게 됐어요. 원줄 3호에 바늘은 10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낚싯대 편성을 완전히 마쳤어요. 물색도 탁하고 바람은 강하지 않아서 낚시하기는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날씨가 계속 추웠었죠. 어제까지도 좀 바람이 찼고 오늘도 왔더니 좀 해가 안 나서 날이 좀 차기는 한데 붕어의 조항이 있는지 한번 낚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토요일날 좀 영상으로 낮 기온이 영상으로 많이 올라갔고 밤 기온이 영상 6도 정도 됐을 때 태안권 저수지에 출조하신 분들이 계신데 허리급 이상 월척 몇 수 하고 잔시할 널 일척급설에서 마릿수로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저희 또 그 얘기 듣고 갔다 출조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또 제가 출조하는 날은 묘하게 날씨가 좀 계속 안 좋아요. 옥수수를 끼워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어? 이게 입질하는 것 같다? 이거?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 지대미?
미리 쳤어야 되네. 아. 피가 살짝 올라왔었어. 조금. 저도 올라오는 거, 조금 올라오는 거 다시. 어떨렁이라고 피었어. 아유, 황당하네. 바람 불어서 찌가 그렇게 올라오냐고. 붕어지. 아, 너무 간만에 입질이 와서 그냥 멀, 그냥 멍청히 보고만 있었어요. 쳤어야 되는데. 영성이 다 줬어? 떨어지고. 서산권 풍정지 상류 쪽에 지금 3일차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출조한 아우들이 붕어를 한 주 잡아서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풍전지 상류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낚싯대 편성을 했습니다. 수로 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곳이에요. 좁아지는 곳인데 좀 떼짱 수초가 분포되어 있어서 산란철 붕어들이 알자리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기 떼짱이 좀 형성되어 있고 비교적 좀 수심이 올라가면서 좀 낮아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 지형 그 초입에 벌류권에서 수로권으로 이어지는 합수머리죠. 합수머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낚싯대 편성은 왼쪽으로 2.6칸, 2.6칸인데 중을 반대로 피는 떡바로를 해보려고 해서 지렁이 나왔다고 해서 지렁이를 사용을 하고 수축채비에 분납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찌맞춤을 했고요. 낚싯대 원줄은 전에 3호줄로 쓰다가 지금 4호로 호수로 올렸고요. 바늘은 10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떡밥은 그루텐 화이브를 사용하고요. 1대1로 됐어요. 민주야, 붕어한테 빨리 저기 문자 좀 넣어봐. 문자 넣으면 그런지 붕어가. 뭐야? 나 새벽 1시에 시간 있어. 한 마리 딱 봤길래 오늘 대박이다. 야, 그런 소리 말은 나는 혹해서 왔어. 그래, 전화 있지. 이제 빨리들 다 집밥을 해주자. 이제 앞으로 걱정을 마라. 내가 붕어를 어떻게 잡는 거 알아줄 알려줄게.
이거 한국에 와서 부탁실을 해봤는데요. 그 아나라오가 한 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떡밥 지렁이 우추순간이 다 병행을 해가면서 열심히 낚시를 해봤지만 우추는 꽝을 쳤는데 다음번에 또 재도전을 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 아오가 그 붕어를 한 수 잡아서 왔어요. 왔는데 날씨가 좀 갑자기 그래서 그런지 좀 잘 안 나오네요. 어우 좋습니다. 아주 최고도 좋고 붕어가 좀 좋은 게 나와서 왔어요. 왔는데 좀 저는 잡지 좀 아니, 풍선지에서 아우가 아주 잡아서 나온다고 해서 좀 붕어를 잡으러 왔는데 어우 최고 좋습니다. 아주 시험 좋은데 안 나오네요.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좋습니다. 아주 붕어 좋은데요. 어, 좋아요. 저 방생하고 철수하겠습니다. 가. 멀리 멀리 가야지. 이놈아 멀리 가 멀리 멀리.